수당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여러분 점을 쳐드리진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하찮은 호박잎에 속상하더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저희 한국의 집에서 구판을 4일간 합니다. 그 구판을 사실은 기획하게끔 만드셨던 분이 지금 여기 계신 이영희 선생님이세요. 제가 그 포천에 있는 도령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판을 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을 만들었고 금방 뭐 입장했는데 막 쿵쾅쿵쾅 거리고 이러면 뭐 어우 내가 안 봤는데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 하시죠. 주당물림이라고 해서 악기 소리를 해서 여기 이제 이 작기 잡신들 뭐 이 주당살이라고 하는 살들을 다 이렇게 물리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거리부터 해서 갈 텐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많은 어떤 차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이렇게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굿도 굿이지만 이런 어떤 그 제차 법수와 더불어서 이런 음식부터 모든 부분들에 아마 요즘 제가 생각할 때 서울 곳에서 가장 이렇게 원형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신을 모시는 분이지만 저는 신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들을 제가 다 연구를 했어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신들이 팔이 좀 짧아. 그래서 저 멀리 앉아 계시면 복이 들가. 일부러 지금 따뜻하게 엉덩이 따뜻한 엉따하라고 지금 탁 방 구들장 이랬는데 뒤에 관절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만 위에 앉아 계시고 내려오셔야 신이 따뜻한 데로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팔이 짧은 거 위에 또 뭐가 있냐 귀가 참 어두워 그래서 박수 소리가 커야 신이 복을 주는 거지 박수 소리가 적으면 또 신이 잊어먹고 가 박수 안 치네 이거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자 서울굿은 저는 제가 아는 한 서울굿은 우리나라 굿 중에서 가장 점잖은 굿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이 굿은 뭐 굿 중에서도 가장 더 점잖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점잖하면은 어떤가 그야말로 또 최고의 멋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 하나만 탁 디뎌도 춤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러한 어떤 그 학습을 제대로 하신 선생님이신데 지금 이제 저쪽에서 지금 막 헐레벌떡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2시 한다 그러네 조금만 늦으면은 내 복이 조금 이렇게 덜 받나 싶어 갖고 얼마나 허겁지겁 뛰어오겠어 이렇게 설 준비하다가 그래서 살짝 그 사이에 선생님을 소개를 하면은 어릴 때 너무나 일찍 이렇게 신이 내렸어요. 한 6살 때부터 내리면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요 아는 소리를 하게 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그 여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게 어른들한테 그 아는 소리랑 귀싸대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른손잡이가 치면 어디를 때리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 왼쪽 귀를 때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왼쪽 귀가 이게 안 들리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거지. 너 그러다가 맞아 죽겠다. 맞아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어라 하고 광에다 가둬요. 이게 이런 아들을 둔 게 얼마나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러고 다니니까 그랬는데 광에서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형이 문을 열어줘갖고 엄마하고 둘이 그날로 기차를 타고 도망을 옵니다. 서울역으로 와서 청량리로 가서 퇴계원으로 갔어요. 이렇게 왜 퇴계원을 갔을까? 뭔가 지금 이끌리는 게 있으니까 퇴계원에 간 거예요. 퇴계원을 역에 내렸는데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역장이 나와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두 이 모자가 와서 또 이제 용하긴 용하니까 이제 또 점을 봐준 거지. 뭐 그랬더니 어우 너무 잘 맞으니까 이래서 그 역장 덕에 조금 며칠 지내고 또 상여집에서 살다가 직골 박수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직골 박수가 고종의 와이프셨던 엄례관에 구슬했던 그야말로 궁중에 나락 구슬했던 분이에요. 그분한테 조련당하듯이 정말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옛부터 말이 있기를 영험은 신령이 주지만 재주는 네가 배우라 해. 그래서 그것들을 배워서 오늘 지금 아마 여기 진설되고 있는 일반 서울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차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이 그렇게 조련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뒤에 이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 세 줄 이야기한 거예요. 세 줄. 예, 7세 때 무당인 어머니와 집을 나와 태기원의 터를 잡고 포천의 직골박수에게 구슬 배우 박수무당으로 성장해 간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고, 19세 되던 해에 직골 아버지께서 타계하신 후에 배밭 어머니 최옥년 씨, 돌다리 만신 권정옥 씨,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는 봤지만 저기한 분들이고, 뒤에 들어도 봤어요. 이렇게 목소리로만 저는 실제로 못 봤던 분이 노들순자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그 테이프에 박혀있는 목소리도 정말 대단하신 그분에게 배우셨고, 그 다음에 유계미 만신, 이분이 서울굿을 오늘에 있게끔 하신 분인데, 바로 저희 재단에서 94년도에 서울 정도 600주년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최고의 만신들을 모아서 구슬하려고 했었을 때 최고 주무셨어요. 정말 소리를 잘한 왕심리 개미라고 불렀는데요. 개미 위에 개미 없고 개미 아래 개미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목을 가지셨던 분인데, 또 이제 그분께 배우셔서 오늘은 이제 또 본인의 제자들 또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다들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굿은 이제 선생님께 저기 하다가 좀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래서 이 꽃은 무슨 꽃인지 저 상은 무슨 상인지 이래서 여러분들도 아 서울 굿에 제대로 된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서로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판에서 이 사회를 본다라는 게 참 그 어색한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뭐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와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는 굿이 서울굿에서 예탐굿이라고 하는 굿인데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카피 하나 굿도 보고 점도 치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하다가 따로 점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오방신장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흔들다가 이렇게 딱 뽑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빨간색이면 이게 좋은 건데 뭐 까만색이 나왔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그래요. 제가 어제 뽑았는데 뭐 실망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빨간색도 나오고 까만색도 나왔으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서 공수를 들으면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공수면 믿고 불리한 공수면은 바꿔버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같이 만드는 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끊으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정거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은 가망은 부정 가망 난리도 영정은 천리도 영정여 백낙 부정은 백낙 부정여 울넘어 부정은 채넘어 부정여 해먹은 부정에 달먹은 부정여 난로로 드는 부정 인간이 처지른 부정
눈으로 보던 부정 기루다 엿듣던 부정여 입으로 욱지던 부정여 백나비 부정여 은하사곡상 부정여 진상문 부정은 뜬상문 부정여 날상문 부정여 여상문 부정은 남상문 부정여 손과 털어다 만지던 부정여 처마 끝에 따라든 부정여 바지 끝에 묻어든 부정여 동네는 방내에 이웃은 금방에 피부신 부정여 흰나비 천개도 부정여 은하서 나리는 곡성도 부정여 천가지 부정여 만가지 부정여 영장 부정 물리어 주소사 산으로 올라서 산 너구리 살생도 부정여 들러 나려서 땅 너구리 살생도 부정여 마당 너구리 살생도 부정여 마보장 대마부정여 말잡아 부정여 소잡아 부정여 니빨 가진 살생도 부정여 대한민국 나라 땅 부정여 나라 천대주님 부정여 안 땅은 기준님 부정여 자손다 어배도 부정여 천가제 부정 만가제 부정도 물리어 주소사 태간기도 영정감망 시외 들어소사 청봉허가 이르르고 사회로 용신허가 부리호고 시내호고 육천연한 삼천진정 천하는 호고여 왕심예수풀당 애기세호고여 살군당의 전례는 호고여 날래도 호고여 물 건너 하주당 나시마마 송신은 부인도 호고여 검은 잔대 벗어서 검은 길을 다져쳐 주시고 청수산에 안개 벗고 용문산 빛발 벗고 다크니 방울 갖고 이러리 명랑하게만 도하를 주소서 태간기도와 영정감아 시외 들어소서 청광벌사 일월벌사 사해로 용신벌사 부리벌사 신해벌사 육천하고 전안벌사 삼천은 전안벌사
보화를 주시고 험한 일들 막아내고 악한 일들 막아내고 1년하고 12달 굳게 나고 새해맞이 연탄맞이 태워서 태우허니 도와주고 기해년은 청월은 추하루는 1년은 12달 과년은 300날짜 불사님 수에서 굳게 나게 도와서 상덕을 주소서 태감기도 영정부정여 시외 들어소서 동도칠성 서도칠성 남도칠성 북도칠성 동서남북 일곱칠성 사부칠성 삼태육성 할아버지 청한인간 들을 세라 들어인간 나갈 세라 빌인 것도 마다시고 누린 것도 그마시고 험한 일들 막아내고 악한 일들 막아내고 만사가 되긴 하고 천사가 곱게 나고 무술련 서다른 금음날에 새맞이 우추나니 대한민국 험한 일들 막아내고 악한 일들 젖혀내고 가족마다 집집마다 짧은 명언 이어주고 기나기면 증제를 하시고 만세가 되기록에 상덕을 주소사 태감기도 영정감안 시외들어소사 천재석 재불재천 천지권권 일월용왕 황사제보 록항제석 일광제석 월광제석 일광월광 양일광 나홍제석 무홍제석 빛이제석 만가지 복을 주고 입춘맞이 천가지 대기록에 상덕을 주소사 태감기도 영정은 감망 시외들어소사 우리 말명 신의 말명 만신 몸조 대신 말명 백옥남산 불사 말명 선덕굴 마누라 허덕굴 마누라 조상님 말명들 오소사 청배허니 오는 길에 복을 주고 가는 길에 복을 주고 상덕을 입히어 험한 일들 막아내고 악한 일들 젖혀내고 밤이면은 불 밝혀서 인간제도 낮이면 물 밝혀서 만국을 마련하고 만사가 되기로고 천사가 곱게 나게 상덕을 주소사 태감기도 영정은 가망여 시외들어소사 천하장군 지하장군 사회로 용장군 부리장군 신해장군 개성은 덕물산 채용장군 황해도로 평산에 신장군 제주도 한라산 여장군 대한민국 나라 충신 임장군은 조장군
이 장군 마누라 이번에 장군님 물구받고 새해맞이 연탄맞이 만가지 소원 주고 천가지 곡해 나고 만사가 되기라고 천사가 곡해 나고 마음마가 뜻먹는 일 소원 열어 도와줄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가족마다 복을 주고 소원 열어 상덕을 주소사 대감기도 영장가망요 시외 들어소사 이 나라 이시별상 전하라 홍시별상 강남은 대한국의 나라 중심 임별상 마누라 승자는 별상에 내전도 별상에 호구별상 뒤지대왕 양전별상 마마별상 울기도 부르시고 화하기도 부르시고 상덕을 주소사 태감기도 시해 들어소사 천하신장, 지하신장, 오방신장, 거미신장, 육갑신장, 둔갑신장, 통하로는 청자신장, 남으로는 주작신장, 서로다가 백제신장, 북으로다 흑제신장, 한가운데 황제신장, 홍제신장, 오고삼살 막아내고 대장군들 막아내고 동법동태 꿈자리 몽사에 화리제는 막아내고 밤이면은 불 밝히고 낮이면은 물 맑혀서 상덕을 주소사 인간의 처지는 동바바 나무다라 목신동바 돌을 만져 석신동바 흙을 만져 토신동바 인간나라 인동바 오색무색 청색동바 옥지곳 문제던 동밥들 다 몰려내실제 대장군의 오구삼살 옥녀각시 조객상문 꿈자리 몽사의 화리제난 파랑강품 담아거 우주월강의 소멸억의 도없어사 태감기도 영정은 가망여 시외 들어소사 천공대감 일월대감 사회로 용신대감 무리대감 신의대감 창덕궁 창해궁 경복궁 경해궁 총멸로다 사직궁에 오대궁에 넘나신 대감예 삼판사 대감 육판사 대감여 좌이정 우이정 영이전 나란예 증전 대감예 대준예 몸조대감 기준예 직성대감 자손님들 보물대감 이타전은 이마전여 안문전의 시주타전
뒷문전에 하주태전 업타전은 북타전여 인간은 여대강 남대강 여대강은 여들이고 남대강은 저들이고 자손님들 보물대강 상덕을 주소상 도깨비 대감님 여도깨비 남도깨비 인간의 친업대감 인업대감 족제비 업대감 돼지여 복대감 여도깨비 남도깨비 대감님 밤이면은 어사 들고 낮이면은 술력 들고 나갈 적에 빈발이요 들어올 때 잔발이요 억수장마 비파부터 대천바다 물미더세 은자 보면 숨은 철량 생겨가고 와가 되고 대가 되고 앞너저간 뒷너저게 상산노자 도하를 주소자 대감기도 시외들어소자 업상조 마누라 복성조 마누라 와가성조 대가성조 여성조는 남성조 여성조는 초일곱은 내기성조 열일곱은 도령성조 스물일곱 천연성조 서른일곱 복성조 마흔일곱 대성조 쉬운 일과 복성조에 예선 일과 한갑성조 이런 일과 포고라고 사신은 구능성조 민무랑신 설무랑신 달뜨랑신 해뜨랑신 특부엔 특장군 화덕부엔 화덕장군 좌철령 우철령 안산은 여덟이 뒷산은 주산이라 외산은 내산요 암문전에 터를 잡고 남자양의 집을 지면 상덕을 입히어주소사 성주가 환란하며 대주가 환란하고 기주가 환란하며 지신이 환란하니 성적바람 물리어 도하를 주시고 지신바람 젖혀서 상덕을 주소사 도하를 주소사 대감기도 시에 들어소사 장보세 광대세 도터리 수문세 은자부문 전라도는 남원광대 충청도로 계룡광대 경상도로 낙광대세 경기도로 송파광대 한양성내 대구는 광대세 한양성내 올라올제 부모동성 이별하고 친구번예 하직하고 아이창보 춤을 치며 옥줄 불고 어른창보 탄소 불어 암문을 열으실제야 장보세 광대세 몸치장이 없을 순간 철보통 바지에 불통 행전에 아미야다 꾸려 미토리 자징 밟고 일년은 홍수여 산진홍수 막아내고 수진도 행 막아내고 눈큰 놈들 발큰 놈들 막아서 워주월강 소멸하고 일년은
한 열두 달 정월 한 달 2월 한 달 3월 한 달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한 달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한 달 동지하고 서달에 드는 농사 청월하고 열나은 날 오곡 잡고 풀어내고 밤이면은 불 밝히고 낮이면은 물 맑혀서 드는 삼재 먹는 삼재 나는 삼재 곡해 나고 월직성 화직성 수직성 목직성 금직성 토직성 태웅직성 막으다가 워주월강 소멸하라 시금 물도제 사왕님 색도제 사왕님 물 아래도 선왕여 물 위에도 선왕여 산나무 지접서나 죽은나무 은신서나 가문 안에 드는 서나 가문 밖에 나는 서나 일반선왕 중국선왕 대한국은 무학제로 사시문한 선왕여 대궐은 끈침단체 비단에 따라들고 묻어든 선왕은 마누라 선왕은 각시여 선왕 도령여 모두 다 선왕문에 물이여 주소상 대간계도와 시외 들어서자 산으로 올라서 호영산 들루나려 객사영산 물에 빠져 수살영산 약을 먹고 가던 영산 목매달아 가던 영산 천차마차 앓다가던 영산여 외다랗게 쌍다랗게 가던 영산 약을 먹고 가던 영산 애기 낳고 해산 영산 아흔아홉 도영산 쉬운 세산 대영산여 물려서 조소사 여수비 남수비 아흔아홉 도소비 쉬운 세산 대소비 물려 주소사 영정남왕 노라나 맑은 보정 노라나 흐린 보정 노라나 선 보정 노라나 보정 노라나 전간부 예소사 전 보정 연예고 맑은 보정 나나 흐린 보정 노라나 만인간들 곱게 나고 불키시고요. 목이 마르고 눈물이 나서 표정 묻히고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랬죠. 빨리 와.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랬지. 그래서 계속 사회자로 나와야 되고 절하러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저 절하고 나를 때 조금 무릎 덜 아프게 여러분도 나와서 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먹은 술이 짰는지 계속 물만 들어갔거든 오늘. 근데 또 술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좋아지네. 아니 원래 이쪽에 서 있고 이쪽에 서 있고 술을 따라주면 내가 들기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맑게 받아 오신가 망 설게 받아 오신가 망 맑게는 설게요 설게는 맑게라 사회 삼당가마여 국내도 재당가마 시주신가망에 법주신가망여 백옥남산불사가망 만조상 해정가망 가망요 만신은 성수가망 진물도 가망요 육번양 육실령 소번양 소실령 양번양 양실령 선동굴 마누라 우동굴 마누라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우래주래 벼락 대신 양하궁 양대신 사마궁의 삼대신 안진바와 소사 굴러 승바오 대굴로고 억사 대신 박사 대신 선동굴 문을 열고 후동굴 문을 열고 오기자 육기자 사면육갑 전무라 이번에 나라정전 연탄맞이 상덕을 주시고 대화에 놀아서 받들어 주소사 대감감아 기도 시회 들어소사 철예소하오 보냥냥산에 산에 올라 우여문다 증인대 구비설상에 돌아드니 설상에 나비 본드 본양의 항산 올세는 게리 가야글룬 다리를 나소 가야금나 열두 줄인데 어느 줄마다 속여 와서 초라리 동기 덩소리 눈이라고 본양의 항상 잡허세 한잔이 잔마당에 이슬을 맺어 성이라고 상비 어리 일방에 쉬어는 가는 저서라고 이내 하벨랑 허서 천년에 다명을 빌어 대하래로만 노로소서
눈을 잊었어 용이 가신데 소희로다 소희라 하겠어 그한 만물을 해로만 소희로다 마노라 연극 자체를 깊이 몰라 국말해하는 국해라마는 제마당의 천이로다 세자라 한 시절 여나 없은 장군님 시절여나 아니 갈길 몰라 어예해서 못하시나요 보사연불 못하시나 신암 천처가 만사태거니 산모리 개와 남산하는 천현사계요 황하선은 억만조라 나라 태평을 누리리라 우세하는 대리 비서장검 다리를 놔소 비서에다 장검 여나 나효 와서 초라리 번길당 소리 눈이라고 이내 하늘랑 화산이다 봄허자손 한국이 Oh.